아이러니하게도 집속탄이 금지된 건 그 효과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클러스터탄 또는 확산탄 등으로도 불리는 집속탄은 간단히 설명해 추진체 역할을 하는 모탄에 수십 수백 개의 자탄을 넣은 폭탄 또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폭탄으로 이루어진 쌍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자탄 하나하나의 위력이 실상 반경만 15m에 달하는 수류탄과 비슷하거나 훨씬 상회한다는 걸 생각하면 화력면에서는 쌍탄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집속탄의 실상 범위를 축구장 단위로 표현할 정도인데요. 또한 대기갑 집속탄의 경우 모탄 내부의 전차 상부 장갑을 파괴할 수 있는 폭발형 관통자 EFP를 잔뜩 탑재해서 부대 단위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의 기갑 장비를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